한식의 기본이 되는 잡맛. 떡볶이, 불고기와 된장찌개 등 대부분의 한식에는 장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의 장맛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북한 된장맛 한번 보실래요? 최근 남한 장 제조업체에 북한 전통 장맛이 전달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과연 북한의 장과 남한의 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 혹시 안영자 요리사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북한 요리 연구가 안영자 씨입니다. 안영자 씨는 한 케이블 방송 출연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낯이 익은 분이죠. 안영자 씨가 만드는 북한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한 전통장 제조업체에서 기술 전수를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양념으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맛을 좀 제대로 내서야 그 요리가 제대로 맛이 나잖아요. 특별하게 뭐 우리가 조미료를 쓰는 것보다 고유한 그 맛이가 그냥 살 수 있다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술을 전수해주게 됐죠. 자, 내가 한 된장을 구경시켜 드리겠어요. 봐요, 이거. 간장하고 된장. 예. 북한 요리사 출신인 안영자 씨가 남한에서 처음 한 것은 남한의 장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의 장이 북한 음식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낀 후부턴 직접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균이 이 모든 살리는 게 좀 달라요. 여기는 좀 그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해서 고추장 매주, 된장 매주 한 번에 다 하는데 우리 북한에는 고추장 매주가 다르고 된장의 매주가 다르고 간장의 매주가 달라요. 북한의 전통장은 콩의 단백질이 가장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매주에 흰색과 노란색 곰팡이만을 배양하는데요. 특히 된장, 간장, 고추장 각각의 특징적인 맛을 살리기 위해 모양도 크기도 다른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남한의 된장하고 고추장을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맛 비교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해봅시다. 안영자 씨의 미각을 확인해볼까요? 연한 황토색의 남한 된장과 달리 안영자 씨의 된장은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눈을 감은 채 기다리는 안영자 씨. 오직 입맛으로 두 가지 된장 맛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한의 된장을 먹어봤습니다. 먹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는 안영자 씨. 아, 이거는 미연이요 맛. 이거 미연이었어. 두 번째는 안영자 씨의 된장인데요.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 깊은 맛과 간장 맛도 나고 아주 깊은데 요거는 얕으면서 조미료의 맛. 요거는 제가 만든 된장이고 요건 시중에 만든 된장. 오랜 시간도 필요 없이 맛을 보자마자 정답을 맞춥니다. 색깔도 향기도 비슷한 고추장은 어떨까요? 안영자 씨의 고추장은 광택이 없고 질감이 투박한 것이 특징인데요. 된장과는 다르게 천천히 맛을 봅니다. 이거는 내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맞아. 이번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입니다. 아, 이건 아이고. 첫 번째 먹었던 거.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그 장을 직접 담가서 다 요리를 하죠. 요리하는 사람들이. 요리하는 사람이 제1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의 양념이에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때 1장에는 꼭 그걸 먼저 배워줘요. 지금처럼 안영자 씨가 북한 음식의 진면목을 알리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는데요. 사람들은 북한 음식이라면 냉면이요, 만두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벗어나서 북한도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내놓기 아주 좀 사람들이 적응하기 조금 길어요, 좀 날짜가.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것 역시 북한 음식을 알리고 싶은 욕심에서였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영자 씨는 북한 음식의 다양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다 100세 세대잖아요. 우리 북한 김치는 좀 샐러드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연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서구적인 음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좀 김치를 좀 어떻게 제대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전통 장맛과 재료 본연의 맛으로 미각을 즐겁게 하는 북한 음식. 북한 음식의 참맛을 알리고자 하는 안영자 씨의 아름다운 도전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